자, 일단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뭐 계속 강세를 띄고 있어요.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수급 논리죠. 뭐 손바뀜 속에서 또 누적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어찌됐건 주가 흐름 자체는 추세 범위에서 놓고 볼수 있다. 그리고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아닐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줄을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되잖아요. 천억도 뭐 미치는 경우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천억 정도. 오버슈팅은 대략 한15% 정도의 기준을 설정으로 잡아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대금 기준에 올해 들어서의 흐름만 놓고 잡는다면은 이렇게 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실린 것도 참 오래간만에 기준이 돼요. 근데 유통 물량이 이제 일부 감소가 됐고 손바뀜 속에서 계속 이제 뭐 고점들에 잡아가는 물량 일부는 차익 실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추세적으로 가져가신 분들의 기준도 있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더딘 것 같지만 뭐 인터파크나 이런 종목 대비해서는 더딘 것 같지만 내 자산을 소중하게 편안하게 넣어둘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이 된다라는 거죠. 아쉽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 종목 기준에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를 실질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계속 뭐 방송이나 또 우리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준 잡아드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그죠? 일봉에 이렇게 한번 땡겨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땡겨서 놓고 보실 때 거래대금을 일단 뺄게요. 빼고 어떻게 이 종목군들은 잡아가느냐라고 한다면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 날 왼쪽으로 집어넣을게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 그게 뭐예요? 5MA, 20MA. 5일,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인 날 실패하더라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무너져 내리면 뭐 손절을 단행하든 아니면 추가 편입으로 비중을 단가를 좀 낮추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양봉일 때 5MA, 20MA 양봉 아주 단순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계속 5MA, 20MA 거래량 계속 터트려 놓죠. 계속 뭐 이런 날 도지 뜬날안 들어가도 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럼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하느냐? 차익 실현은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기준을 우리가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만 설정을 해드린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에 변동성 이외의 기준에서도 잡아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 거래량의 자료 부분, 교육 자료 부분을 매번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이제 무료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뿌려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VIP 회원님들이 용인을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유료만 줘라 그러면 안 되죠. 못 드리죠. 다른 분들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뿌려드려도 결국은 외부에 계신 분들이 내가 스스로 배워서 내가 혼자 해봐야지 하고 윤정도는 이렇게 다 퍼드리다 보니까 공짜로 한번 듣고 다른 쪽에서 내가 수익 내봐야지. 저쪽은 돈안 내면 안 가르쳐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런 쪽에 물량 받아다가 손실 나시고, 그죠? 결국은 그런 쪽 물량 받아다가 이제 손실 나시고, 교육 받아서 내가 윤정도 교육 받아서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시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익 실현의 기준에 시가총액 규모 기준에 주력 포트폴리오냐 아니면 뭐 5조 이상짜리냐 1조 이상짜리냐.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에서 1.5에서 2% 조정 시에 50% 차익 실현한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언제 차익 실현할까요? 꼬리 달릴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산중공업에서도 겪어보셨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오늘 종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큼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종가가 다 올라갔어. 상한가가 나와. 말도 안 되게 뭐 상한가라고 쳐요. 그러면은 많은 광고쟁이들이 뭐 윤종도 포함해서도 대박 나셨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 소리냐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산중공업에 3만 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될수 있었던 기준이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내용이랑.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기준인데 얘는 변동성이 평상시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평상시에 오늘만큼 이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생각하고 오늘 같이 막 올라오는 날 대부분 뭐라 그래? 오늘 같이 올라오는 날.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이거 차익 실현 할까 말까? 기준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여러분들의 멘토라는 친구들도 기준이 없는 거야. 그냥 목표 줄것 같으니까 50만 원 목표 줄것 같으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더 올라가면 에이 뭐 다른 것도 사면 되죠.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일봉으로만 놓고 보시면 요자락에서 응? 우리는 이날 전량 차익 실현했단 말이야. 3만 원에. 그럼 3만 원 넘겨서 차익 실현했냐? 그게 아니라니까. 30분 봉에 이날 기준 6월 7일 날 기준을 보시면 30분 봉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중간에 뭐 10분 봉으로 볼까나? 그 10분 봉까지 나오려나? 어찌됐건 이 고점을 7월 7일 날, 7월 7일, 6월 7일, 아 6월 7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0분 봉 놓고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서예요, 여기서. 여기서 11시 반에 고점 31,650원, 600원 찍고, 31,600원 찍고 29,550원까지 내려와요. 몇 퍼센트냐면은 8% 가까이 밀린 거예요.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여기까지. 29,300원까지. 8%가 밀린 겁니다. 8%가. 근데 이 기준을 다시금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종가 기준에, 이 당시 기준에 이 종가가 여기까지로 끝났으니까 종가가 이렇게 해서 상한가로 상한가가 아니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억도 할 필요도 없고, 어?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기준에 이게 이만큼 이 장중에 이만큼 밀렸다라는 사실을 모르시잖아. 이게 8%라고. 근데 저기서 차익 실현을 안 했어. 예를 들면 안 했어. 그래도 놔뒀더니 종가가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더라. 종가가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보셨죠? 대박 나셨죠?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8% 밀릴 때도 차익 실현 안 했던 사람이 시초가 형성되고 그 다음날의 기준에 이제 여기가 종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시초가 형성되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막 3% 우리는 밀리면 차익 실현하잖아요. 근데 냅둔단 말이에요. 8% 밀릴 때도 안 팔았는데 또그 앞전에 기준을 잡아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입의 기준은 5MA, 20MA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예제라고 치고 두산중공업 30분 봉의 예제 지금 뭐 모니터링 하시는 분 오늘 원고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요거는 두산중공업의 30분 봉입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날짜는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걸 한장더 원본으로 잘라놓고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그럼 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효성첨단 소재 하다 갑자기 두산중공업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차익 실현하고 3만 원의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서 자기는 차익 실현 안 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 갖고 나서. 대박 나셨죠? 제가 채바닥에서 잡아드렸죠? 이 뻥쟁이들 아주. 얘네들의 기준에서는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 5MA, 20MA 거래량 이렇게 기준 잡아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나오잖아요. 5MA, 20MA 거래량 기준에서도. 그럼 그때그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요자락에서 요때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 나오다 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데서 전량 차익 실현도 한 번도 안 하고 무조건 갖고 와 수익 났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니까 8% 밀렸잖아요. 근데 종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무조건 대박 났대. 우린 비중 다 갖고 있대. 그럼 그다음 날은 10% 밀려도 팔겠어요? 이날 10% 밀려도 안 팔았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원자력이 끝내주더라. 결국은 3거래일 만에 3, 4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40% 밀립니다. 32,000원에서 23,000원까지 밀려요. 감당 안 되죠? 그죠? 그냥 결론적으로 종목의 그 차익 실현 범위를 나는 잘 못해요라고 하셨을 때 어렵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터진 시점이 정확히 5월 26일이에요. 6월 5월 26일. 요때. 요때. 그 앞전에 이제 거래가 일부 실렸고. 그렇게 돼서 이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의 기준에서 흐름이 나온 거고, 그 다음 범위부터 이제 5천억. 그리고 나서 2조가 넘겨질 때 고점 인식이 잡힌 거죠. 2조가 넘겨질 때. 대부분이 2조가 넘겨지면 고점 인식이 잡혀요. 거래대금이 뭐 어마무시한 거죠. 2조라는 거는 지난해 1월 2일 날 코스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원대였으니까 종목 하나가 2조를 형성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의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기준에서 얘를 언제 효성 첨단 소재를 언제 차익 실현하느냐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얘는 변동성이 두산중공업처럼의 흐름이 아니니까 고점 대비 1.5에서 2% 조정받으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그런데 또한 가지의 기준을 놓고 잡으면 편입 단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변동, 그러니까 수익이 10% 이상 발생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1.5가 아닌 2%의 기준을 잡아도 된다. 또 당일 기준의 변동성이 우리는 효성첨단 소재를 15% 이상의 변동이 나올 때 변동성이 확대됐다,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이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오늘 기준에서도 추세 매매는 유지하실 수 있고, 아좀난 버거운데 차익 실현하고 싶은데 그럼 2% 밀리면 차익 실현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뭘 그렇게 어려워해?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선택을 못했고, 나는 내가 선택하면 후회할 것 같고, 어제 괜히 팔았어야 될것 같고, 어제 왜 팔아? 추세가 계속 가고 있는데 왜 팔아?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문의 주셨을 때 제가 뭐라 그래? 답변하기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저도. 거래대금이 없는데 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거래대금이 없다고 대형주가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매입가 대비해서 마지노선의 범위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무리 하시더라도 요 가격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전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뭐 시가나 저가에서 잘 편입을 하신 기준이라면 10% 이상의 변동이 VIE가 나왔으니까 그럼 고점 대비해서 1.5% 혹은 뭐2% 밀렸을 때 차익 실현 범위, 또 3%, 4% 밀렸을 때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재편입의 기준은요. 어렵지 않아요. 얘가 뭐 비이성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우리는 10%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다 했죠. 그럼 오늘 고점을 넘길 때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오늘 고점 12%니까. 그럼 오늘 그 편입의 기준에서는 시가와 고가를 기준 잡아도 돼요. 뭐 굳이 저가까지 안 보더라도. 그러면 요 기준에 3분의 1, 2분의 1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또 오늘 오버슈팅을 개인들이 이끌어냈다라기보다는 뭐 메이저들이 일단 건드려놨겠죠. 시가까지 밀리면 그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추가 편입 부분은. 손절은요. 굳이 이 추세에서 손절을 단행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그 손절 범위는 마지노선을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나는 얘를 손절을 보면서 들어가겠다. 아니면 스윙으로 들어가겠다. 왜? 일단은 그 현재 흐름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띨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적이 되게 좋대더라. 효성 그룹주들의 흐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굉장히 뭐 사돈 기업이라고 좀 눌려져 있던 부분도 있고 그룹 내에서 시끄러웠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다 해소가 되고 성장성이 끝내주게 부각되더라. 근데 PBR이 8배란 말이에요. PER이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오니까 10배 수준. 무슨 얘기냐면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성장성은 있다 할지라도 저평가는 아니다. 성장성은 있다 할지라도. 롯데케미칼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야 한번. 두개다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다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데 이쪽에 이 효성첨단 소재의 주가가 원체 올라와서 이제 PER도 6배 수준 우리가 볼때뭐 6배 수준도 있었습니다만 이젠 다 올라와서 지금은 뭐 저평가로 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난 고평가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롯데케미칼로 보시면 화학업종 자체가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생산하는 품목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뭐 성장성이 다르고 다 하지만은 억지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아니 뭐 내가 지금 윤정두가 제가 뭐
효성 첨단 소재를 지금 뭐 매도하세요. 이거 고평가돼서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오히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기준이죠. 얘 보시면 PR이 5배, PBR이 0.72배야. 그럼 롯데케미칼이 폭등이 나와야지. 비슷한 사이즈의 기준에서 비슷한 사이즈? 어찌됐건 뭐 주가가 지금 뭐 효성 첨단 소재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나 솔루션 어떻게 돼요? 얘는 태양광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8배. 더 낮죠, 월등히. 효성 첨단 소재보다도. 또 PBR도 뭐 그렇게 버거운 수준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성장성까지 있잖아. 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태양광까지.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맞는, 친환경의 정책에 맞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다를 논하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추세가 이제 형성돼 있으니까 땡큐하다. 그죠?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 원고 작업해 주신 분께서 혹시 이제 예전에 제가 기억이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방금의 이 화면, 컨센서스 화면이 예전 게 있으면은 그것도 오늘 같이 주세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PER과 PBR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 이제 마지노선 설정 범위는 오버슈팅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향에 따라서는 매직 계산기 잡아드린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10%면은 그 수익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효성 첨단 소재의 매직 계산기 기준에 이런 가격대 기준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나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할 거야. 그럼 1.52%, 3에서 4%. 이거는 벌써 이미 여기서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분명히. 그죠?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저자료들을 매일매일 뿌려드리고 있어요. 외부에서 말 그대로 뭐 9시간짜리 110만원짜리 교육자료 기준인데 지금 막 뿌려드리고 있죠. 지금 목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VIP 가격 인상을 하고, 그리고 VIP 그 교육 설정을 해놔서 가입하신 분들은 완전히 실전까지 싹 다 배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의 이제 교육 범위의 흐름까지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주봉상의 갭이 어차피 여기서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부분도 요 밑에 갭이 있는 밑에 급진 갭이 있는 요 구간까지로 설정을 하면은 23만원 기준 잡으면 70만원까지 나와요. 목표주가가. 충분히. 그래서 70만원 이상의 목표주가 범위를 설정을 잡아간다. 저 위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당겨버리면 안 보이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70만원 이쪽에 흐름을 잡아가고 소나 모멘텀 차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주봉상에서 흐름을 설정을 해서 잡아가시고요. 요 그 갭에 대한 교육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받으시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그렇게 해서 효성 첨단 소재가 좀 많이 아쉽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 영상이 이제 외부적으로 뿌려지긴 하겠지만은 정현님들 계신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주력이나 수익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70만원 정도 수준으로, 그다음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뭐 충분하게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단할 필요 없다. 예단한다라는 거는 뭐 얘 너무 많이 올라서 정점에 여기서 팔아야 돼. 그걸 누가 정하는데? 수급 논리잖아요.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보다 물론 업종이 다를 수 있죠. 같은 화학이어도 생산 품목이나 모든 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같은 업종 기준에서 이제 PR이나 PBR이 이제 좀 과하게 움직임을 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가겠다. 그건 뭐예요? 수급 논리의 기준. 그래서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로그 차트. 월봉 기준에서 오버슈팅이 이렇게 크게 나온 기준이 아니다. 평상시 나오던 변동성 대비.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한 3, 4개월을 잘 이끌어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로그 차트까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13일자의 기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매번이죠. 뭐 예전부터 29일, 뭐 23일, 17일 그 이전에도 계속 그리고 요 추세 범위도 계속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군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캔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 봉상에 캔들이. 예, 캔들 범위에서도 놓고 보실 때 13일자에도 이제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여직원분께서 이제 요 원고 작업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캔들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일단 박스만 이렇게 주시는 흐름이 됩니다. 요 위에 이제 설정해 놓은 부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바닥에서의 그 장악형의 기준과 변형 샛배령 또 혹은 장악형 또 상승 형태 확인형 이런 기준이에요. 그요 바닥에서의 기준을 잡는다면은 요 기준이 되는 거죠. 요 기준의 장악형의 기준, 그리고 뭐 샛배령의 변형 샛배령의 기준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은 저거를 땡겨서 놓고 보면은 좁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요게 되는 거죠. 상승 형태 확인. 근데 여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군데가 다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 있었고 방송에서도 계속 보여드렸고 성향에 따라서는 전체가 못 들어가더라도 성향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요 흐름 다시 보실까요? 이게 13일이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 지난달 그리고 나서 6월 29일이죠. 새롭게 나온 양봉의 크기 7월 달이면 이만큼. 띠어 선생님께서 DB하이텍 뒤지게 올라가면 대박인데요 하셨는데 지금 뭐 평균 단가가 그들도 69,000원, 7만 원 수준이라서 오버슈팅 나올 수 있죠.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주 월봉 기준에 이제 오늘 방송 원고에 효성 첨단 소재 일주 월봉도 같이 캡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합 일주 월봉 말고 종목군들 별도로 일주월봉 통합합니다. 이거 말고는 다 일봉, 주봉, 월봉 따로따로 또다 잘라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효성 첨단 소재의 기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매직 계산기를 바탕으로 해서 효성 첨단 소재의 기준을 다시금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면 지금 시간 기준에 이제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또 전략 잡는 동안에 변동이 나와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기준에서는 요 가격에 차익 실현이 될수 있었던 범위고, 그죠? 만약에 차익 실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신다면 지금의 범위에서는 또요 가격의 기준도 차익 실현 범위가 됩니다. 마지노선, 난 계속 가지고 가지겠다 하시더라도 저점 물량의 경우에 5%까지 밀리는 거는 쉬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또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다음 재편입의 기준은 뭐 이런 식으로 시가까지도 한번 과도하게 밀린다면 말도 안 되게 꼬리가 달리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량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더 계속 터져주는 흐름이 나와야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직 계산기 이제 그 텍스트 화면 기준에서 다시 잘라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뭐 이벤트 기준에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효성 그룹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올려주세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전략 기준, 뭐 문자까지는 아니죠. 문자 매매세는 안 나왔으니까 전략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팅방에 카카오톡 채팅방에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비중 단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삼성전기나 이노텍이 꼬리가 달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좀 미끄러져요.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지고 가실 수 있죠. 미끄러질 때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더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볼 텐데 기존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위해서 한번 볼까요? 인터파크 최근에 또 한샘 그리고 LNF 또 시젠 또 휴마시스 이런 종목군들을
전략을 다 잡아드렸어요. 시즌 슈마시스는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주 고점에서 잘 착실히 된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 TNC, 카카오 게임즈, 또 효성 첨단 소재.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눌려있고 오늘은 약보합인데, 들여다보자고요 당분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효성 첨단 소재 기준에 아예 오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 더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7시 에저 15일 기준에 11시 31분입니다. 벌써 31분 뭐 30분이라고 잡아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그 상당히 변동성이 이제 뭐 크게 나왔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쪽이 제한적이라서 그 사실 매매 사인 잡아드리기도 힘들었거든요. 뭐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오든, 혹은 뭐 눈에 띄는 창구에 수급 범위가 지속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거래대금이 급격하든 그게 아니어서 조금 주봉의 개별 대한 목표주가 70만 원으로 상향, 그렇게 하고, 현재가 기준에 이뭐 교육의 1%라고 써 있지만 뭐 수익 종목 기준 되는 거고요. 현재가 기준이 61만 7천 원 기준으로 매직 계산기 기준에 플러스 8.63%. 63. 그리고 이거 한번 끊어야 되겠다. 그죠? 한번 끊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녹화해서 붙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뭐 30분 수준의 기준에 이제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에서 요 기준까지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차익 실현 하시고 싶다 하시면 그거만 기준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분봉 거래량, 기준 거래량, 만주. 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 효성 첨단 소재의 흐름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 차분차분하게 이제 내 거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안정성 위주로 이제 가져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기준점대로 설정하셔서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